암송 성구인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로운 하루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가 정직한 예배를 올려드리되 우리의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겉모습과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거울 앞에 설 때에 직면하며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저희가 오히려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성령을 오히려 더욱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세상을 기뻐하며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과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저희가 진정으로 사모할진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하게 구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죄를 벗어버리는, 잘라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 가운데 쏟아붓기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들의 앞길과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스르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저희의 미흡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담지 아니하고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유업을 그들의 것으로 누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의 중요한 무게중심이 야곱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언약의 3대에 속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나누자면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사 안에 포함된 이야기라고 볼 때에 성경에서 우리가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야곱만큼 긴 이야기 또 그의 인생사의 여러 모습들을 볼수 있는 그런 인물도 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주목하시는가?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성취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언약의 중요한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순종적이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발생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생에서 발생한 일들과 어떤 의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그렇게 입체적인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평면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이대에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 왔는데, 야곱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였던 여러 모습들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계승되어 갈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야곱의 기질과 성품과 그의 성숙도를 생각할 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만한 사람으로서 과연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관심을 두고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야곱과도 같은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를 또한 언약의 파트너로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도 잘 생존해가고 번영해 갈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삭에 관하여 짧은 언급이 나타나는데,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고 그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노안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성경이 지금 이삭의 시력에 대해서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 표현이 이삭의 성숙한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하여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듯한 육체적인 징후로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나 또 다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더 예리해지고 영적인 시야가 더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이삭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해보자고 할 때에도 성인아이에 속한다라고 구별짓는 것이 가능할 만큼 어린 시절에 지나친 성숙함을 보였던 그가 노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모습,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자신의 중요한 어떤 갈망들을 충족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편애했던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그것을 추론해 보는 데 있어서는 창세기에 언급되어진 여러 장면들을 꽤좀 복잡하게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지만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130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약 39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고 그 뒤로 7년간의 풍년 뒤에 2년의 흉년이 든 시점에 야곱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이 91세쯤이 되는 셈인데 라반의 집에 그가 거한 지 14년경쯤 요셉을 낳은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시점이 77세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나이 차이가 60세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지금의 나이는 대략 137세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이삭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180세 때입니다. 앞으로 그는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도 43년을 더 살았는데 왜 그가 지금의 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편 우리가 25장 17절에서 보았던 정보와 연결해 볼 때 그의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와 14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던 이스마엘이 13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그 이스마엘의 죽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은 그 나이 137세가 되자 이제 나도 죽을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종말을 예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 그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나도 이제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유언을 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그들의 자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마음에 품고 그가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사랑했던 이 애서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이 아들을 더욱 특별하게 사랑하게 만들었던 이 아들이 잡아다가 요리해주는 그 맛있는 별미, 음식을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 가득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쉽게 확인하고 볼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결국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본질적인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나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정말 정직한 모습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위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 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그 경험 이후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도 같은 자리에서 아들이 자신이 달려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아버지는 그 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산, 갈보리의 산과 닮은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그 아들의 면모를 다 상실하고 그가 죽음을 예상하며 죽음을 앞두며 고작 마음에 떠올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랑했던 이 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별미를 잔뜩 먹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쏟아붓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을 예감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생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열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깃집을 운영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를 앞두고 자녀에게 유언을 하는데 남긴 한마디의 말은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어떤 고백을, 인생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는가?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 아침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구, 내 화살통,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온통 나로 충만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숙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인생의 깊이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온고집이 생기고,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쓰라리게 생각하며 바라보지만, 정작 나 자신이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내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통 나로 충만한 이 이삭의 모습,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요셉의 모습과 지극히 대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종말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내린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지 않으시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잊지 말고 나의 유골을 가져가야 한다. 자신의 유골을 두고 후손들에게 명함으로 그 후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아로새겨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었던 요셉과 이 이삭의 모습이 지극히 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지극히 상실하고, 그리고 그의 미각은 날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 그 혀로 맛은 아름답게 느끼고 있지만, 그 혀를 통해 그가 말해야 했던 것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에서에게 교훈해야 했던 것들, 그것을 그는 전혀 실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야곱의 꾀에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 에서였는데, 그가 그토록 사랑한 에서였다면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 브엘세바의 우물의 축복으로 그러셨던 것처럼, 네가 그 하나님의 복을 진정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런 삶을 고쳐가야 한다. 그가 말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는 아들에게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혀를 가지고 그 아들이 제공해 주는 별미는 잔뜩 누리는 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들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들,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더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즐기고 우리의 귀로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해야 할 삶을 오히려 차단당하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감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씨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발달한 미각만큼이나 리브가의 귀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야곱이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염려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출생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그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리브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리브가 역시 성숙하지 못하게 야곱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
형이 사냥하러 가는 사이에 너는 기르고 있는 염소떼에 가서 제일 좋은 염소 새끼를 두 마리 가져오면 내가 평생 알고 있는 네 아버지의 입맛을 따라 아버지가 즐길 만한 별미를 만들겠다. 형이 다녀오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가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시게 될 것이다. 야곱 자신이 어머니에게 보인 반응을 볼때 야곱이 속이는 사람으로서의 기질을 한편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 그것이 선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구나. 그런 측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라반의 집안, 리브가의 집안이 속임수에게 있어서 고소와도 같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 야곱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과 나는 외양이 다른데 가까이 갔다가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시고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이리로 길을 건너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말하는데 내 말만 듣고 따라와라. 무단횡단을 하는 어머니가 결국 아이들에게 원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의 속임수의 기질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확정해주고 심어주고 담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저주 따위는 나한테 다 돌려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내 말만 들으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과 술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것, 그것을 합리화시켜주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어머니의 이 모습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빚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먼 길을 힘겹게 가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신실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안에 담겼다고 생각하는 복도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복의 형제 간의 경쟁에 있어서 또한 평생 부모가 함께 경쟁하듯 편의 경쟁을 해왔던 그 흐름 그대로 자신의 자녀를 몰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한 리브가와 같지 않은지 내가 시키는 이것만 해라. 그러면 네 인생은 보장된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한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악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는지 그는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고 그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안을 통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갈 것인가? 열방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산산이 쪼개어져 있는 이 가정의 모습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불안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집안, 이러한 가족사, 이러한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기어코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와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껏 빚어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리고 이 집안의 모습, 이 개인의 모습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천국을 담아내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배우고 전수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먼저 우리의 삶의 씨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